willing to 기꺼이 먹는다. 야, 저기 좀 진도가 나간 거 아닙니까? Be willing to까지 가면? 이게 어디 가는 거였지? 차 안에서 국물 진짜 많이 났어요. 잠깐만, 이건 어디야? 야, 이거 하도 하시니까 어딘지를 모르시네.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시간을 내기가 수업을 좀 이렇게 가고 선생님하고 그래도 좀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참 좋은데 그래도 혼자서 이렇게 참 바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 영어를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쓸쓸하고 외롭더라고요.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 또. 수척해지셨네요. 예, 네. 많이 수척해져요. 못 봤는데 어떡해. 아, 장난 아니네요. 삶의 질이 요즘 너무 떨어져 있어요. 저희는 연말에 달고 살았어요. 아, 진짜 네. 삶의 질이 너무 떨어졌어요. 네. 아, 저 공부하랴, 노래하랴, 뛰는 길이야. 아, 최대한 네. 시간 내서 하고 있는데, 와, 이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공부하시는 것보다 그냥 학습법을 점검을 좀 해드릴게요. 아, 그런가요? 아, 알겠습니다. 아, 마음이 놓이네요. 네. 바로 갑니다. 정말 아닌 것들을 제거하다 보면은 남는 것들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식으로. 예를 들면 가비, 커피, 비슷한 단어들, 유사 발음들, 반복된 거. 가능성이 너비. 높다. 그렇죠. 해석도 그냥 하지 마세요. 문제만 푸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제 이 토익 문제를 풀 때는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구조를 보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방식으로 해야지 그걸 끊임없이 계속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거, 까다로울 수 있는 것도 쉽게 가르쳐 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선생님이 옆에서 시험 때도 있어주면 좋겠다. 아, 그럼 문제 정말 잘 풀 수 있을 텐데. 토익 때 선생님들이 옆에서 그냥 이렇게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Number one. A. A woman is reaching for a hat. Yeah. 자, 그러면 여러분 채점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다섯 개 맞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거의 반타작 잘하신 거예요. 이 정도면 잘하신 거예요.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쉽게 안 돼가지고. 낸 거기 때문에 실제 시험 난이도를 낸 거기 때문에 잘하신 거예요. 볼까요? 몇 개냐면 많이 맞았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인데 잘하잖아요. 절반 이상이네요. 안타까운 게 고쳐가지고 한 번 더 봐서 고쳐가지고 틀렸어요. 근데 지금 열다섯 개거든요. 진짜 많이 맞은 거죠? 엄청 대박이에요, 사실. 그래요? 아유,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뭐. 아, 진짜 이렇게 한 이 정도 수만 맞았습니까? 아, 그 수많은 예. 문제들을. 어? 왜 이래? 또 뭐야? 한 통의 메시지? 뭔 일 있었나? 촬영관이네. 뭐야? 3주 차 때는 극심한 슬럼프가 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더 이상 영어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과부하가 걸린 거죠, 뭐. 아. 그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 같고.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 또 종민 씨가. 또 문제를 쫙 풀어봤는데 웬걸. 다 틀린 거예요. 또 충격이 온 거죠. 아, 난 여기까지는 없다. 내 차에 하나 놓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에휴. 운 좋아서 연예인 돼가지고 먹고 사는 거지. 아우, 지금 왜 이렇게 자책을 하세요? 머리가 나쁜 거지. 머리가 나쁜 거야. 에휴, 참 싫어, 공부 잘해. 진짜 빼먹지 않고 한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문제를 풀어봤는데 점수가 그렇게 나오니까 완전히 그냥 앞이 까매지더라고요. 난 여태까지 뭐 하는 거지? 정민 씨가 단어도 일단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것은 통과했어요. 문장을 읽고 말을 하려면 이거를 어떻게 조합하고 써먹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지식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걸 사용 가능하게 조합하는 단계까지 못 가서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이제 공백이 생겼던 거죠. 허정민 씨는 그 배우라 그러지 그 실험의 여정이 한편의 그 드라마. 방황도 있고, 그죠? 중간에 위기가 있었죠. 네, 좋아요. 큰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게 아니라 욕심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아, 이 정도만 올라가야지라고 했으면 제가 이렇게 절 힘들게 안 했을 텐데 너무 목표 설정을 높게 잡아가지고. 지치죠, 그럼. 그래서 그렇지. 저를 더 막 그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게 그거예요? 문법 하다가 이제 독해로 넘어갈 때 갑자기 그래요. 혼타 와가지고 이거 내가 못하겠다. 네. 더 이상 안 외워져요. 아,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하던 대로 나는 매일 이렇게 외울 뿐인데 의욕도 없어지고 하기도 싫어지고 거기다 이제 독해를 넘어갔는데 단어 외운 것도 포기했는데 독해는 당연히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토익 공부하는 분이
애들이 이제 성적 때문에 좌절 중간에 겪죠. 아, 진짜 좀 그럴 것 같아요. 공부를 했는데 안 오르니까. 정민 씨가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이제 조금 이제 뭔가 배우고 나서 성적이 조금 오르다 보면은 이거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치를 높이는군요. 어, 이거 나 점수 확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주변에서 또 막 기대도 많이 막 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신나니까. 스스로 엄청 부담이 이제 많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슬럼프를 많이들 겪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걸 이제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때는 막 자신감이 굉장히 높은데 어느 정도 아는 게 생겨버리면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진다. 이게 네. 저는 아무 탄다 하면서 느낀 게 운동이랑 공부랑 또 비슷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순간 정체기가 오면 사람들한테 나 살 뺀다고 얘기했는데 살은 안 빠지고. 아, 저 죄송한데 그 프로젝트는 지난주에 끝났거든요. 저기 제가 할 수 있는 네, 토익이에요. 토익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토익으로 그때 사실 주인공이었다고 해서. 네네. 네.